안녕하세요. 탁송데일리 정보 채널 탁데일리TV의 탁데일리입니다. 지금은 환한 대낮인데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부터 리얼 일지, 리얼 코스랑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양지 오토갤러리 가는 거 코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자주 잡고 가는 코리라서 여기서 이제 표성 벤치까지 가는 시간은 제가 휠 타고 가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완전 밤에 입는 복장이 아니라 쭉한 단계 낮춰서 입고 나왔는데, 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 빨리 가야겠어요. 마스크까지 지금 빼가지고 촬영한다고 그냥 나왔더니, 아, 춥네요. 네, 양재로 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안에 콜이 없어요. 한 10시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현지 시간 1시 4분이고요. 방금 양재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콜이 나올 시간이 아니라서 일단은 들어가서 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차 갖다 줄때 외제차 같은 경우 특히 그냥 두고 가세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럴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진짜 그냥 두고만 가시면 나중에 또 딴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도착하셔서 꼭 사진을 찍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양재 오면 이런 차들도 구경하고 좋은 차 많죠. 네, 지금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보이시나? 양재동에서 죽천 가는 거 2만원짜리 콜 잡았고요. 요 바로 오토갤러리 지하 1층에서 차 받고 가는 거라서 일단 빨리 이동하고 죽전동 가서 또 프로그램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48분이고요. 지금 죽전동 벤츠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중고차 관련 업무를 여기서 같이 보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차량 넘겨드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보정동 방향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벤츠 차량만 지금 현재 두 대째 하는 거죠. 오토갤러리가 외제차가 많은 곳이라서 그 외제차 많은 곳에서는 주로 이제 뭐 벤츠, BMW,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도 거기서도 많이 나와요. 저번에 제가 4억짜리 롤스로이스를 받은 곳도 그쪽이었고요. 그래서 외제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제차 부담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죽전에 왔으니까요.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데가 보정동. 보정동에 이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K카가 있기 때문에 한맥 단지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콜을 받는 게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보정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수원 들어가는 건 2만 원짜리나 아니면 천안 요새 거기 3만 5천 원밖에 안 찍어주더라고요. 4만 5천 원 받았었는데 3만 5천 원짜리 집에 가는 콜이 있으면 뭐 그거라도 잡고요. 아니면 아래 방향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아서 내려갈 계획입니다. 가야죠. 지금 벌써 이제 2시 다 돼가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싫어받겠다. 네, 일단 보정동에서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보정동으로 제가 건너왔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아, 이쪽에 살고 싶어졌어요. 요거 하천길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 항상 뭐 데려갈 때도 그렇지만 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이제 마지막 단풍 같은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색깔이. 야, 요거는 진짜 알록달록하네요. 잠시 쉬면서 네, 감상 중에 있었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좀 보면서 그럴 수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아, 자, 여기 제 휠이거든요. 잠깐 한달 보름밖에 안된 놈인데 벌써 이런 상처들이 생기고요. 여기도 이쪽인데요. 이렇게 상처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좀 찢어집니다. 아,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키로스는 지금 보니까, 그러는 사이 제가 지금 콜을 잡았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이시죠? 네, 수원 들어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고요. 오리역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금방 올라갑니다.
수원 가면 이제 기차가 있는 시간이라 한 3시까지 정도만 더 보고 바로바로 내려가야죠. 평동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동에 도착은 했고요. 여기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탁송계의 강남?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맞을걸요. 여기 평동 중앙매매단지가 있고 저쪽 뒤에 신중앙매매단지가 있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면 오토컬렉션이 1, 2가 있고 요 밑으로는 뭐 남수원 자동차, 서수원 자동차, 뭐 경매단지 등등 자동차 단지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SK엔카도 여기 있고 저 위에 지금 또 단지가 두 개 더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중고차의 메카죠. 당연히 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콜이 많은 대신에 기사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제 콜을 보시는 기사님도 정말 많고요. 대부분 아침 일찍 오셔서 이제 장거리 콜 오시는 분도 있고. 아, 저는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12분이거든요. 혀가 막 꼬이네요. 여기 앉아서 저기 편의점,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한 30분만 좀 기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은 찬데 햇빛은 따뜻하고 이런 날은 놀러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슬슬 저기 신호 바뀌었다. 네, 편의점 가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동 주민센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동 주민센터고요. 앞에 정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커피가 2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콜을 많이 봤었죠. 요즘은 저기 세븐일레븐 편의점 들어가서 콜을 보는데 저는 저기 가운데 기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정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긴 잘 안 가요. 너무 말이 많아서 거기는 잘 안 가고요. 저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약간 외곽, 차라리 평동 주민센터 쪽으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요즘은 추워가지고 이제 세븐일레븐 많이 가 있고요. 30분까지만 콜 보고 기차 타고 내려가야겠어요. 여기서 콜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오래 죽어버리면 차라리 들어가서 빨리 쉬고 저녁일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한 콜이 아쉽죠. 빨리 일단은 콜 잡고 또 영상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면서 영상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 마지막 콜이네요. 네, 봉담 와우리에서 네, 평택 합정동 가는 콜이고요. 여기서 라이딩을 할 경우는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버스를 타도 30분 넘게 걸린다고 나오네요. 라이딩해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가지고 콜 잡고 합정동 가서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44분. 오토캣을 지금 도착했습니다. 차량 방금 인도했고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보여야 되나? 여기는 약간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섬. 도심 쪽도 아니고요. 버스가 다니는 쪽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뒤로 나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뒷길이 있거든요. 요렇게 뒤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주고 나서 요 건물 뒤편, 짠, 여기 건물 뒤편이거든요. 네, 건물 뒤편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콜을 받으셔도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아, 여기가 조금 외져 있어요.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나가기도 애매한 동네죠. 한번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원역까지, 아니 수원역이 아니 평택역까지 금방 나가긴 하거든요. 어우, 냄새가 아주 구수합니다. 네, 거름 냄새죠. 여기 평택 요 오토캐슬 오시면 이런 냄새 많이 맡으실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네, 지금 이제 슬슬 저는 이쪽 나가는 길인데 요 뒷길로 이렇게 삥 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자동차 매매단지거든요. 근데 이 주변은 다 논밭이에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없어서 저 안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장비라도 있으니까 이제 가리지 않고 가긴 하는데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제 오전 탁송을 마무리합니다. 1부죠, 1부. 1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2부를 위해서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애들 잠깐 보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잔 다음에 8시에서 보통 8시, 8시 반쯤 이제 첫 콜 스타트를 합니다. 그게 보통 제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네, 2부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이쁘네요.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풀빵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시간 8시 52분이고요. 조정동에서 오산 가는 지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오산 수청동 가는 콜이고요. 아, 집에서 열심히 콜을 보고 있다가 한 30분 죽은 것 같아요. 일단 오산 가서 프로그램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7분이고요. 오산 수청동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켜볼까요? 콜이 있나? 아, 네, 콜이 좀 있어요, 있기는. 여기 보면 신봉, 수지, 1000개. 네, 3만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11분. 네, 동탄 8동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장지동이네, 장지동. 저는 손님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올라가서 가라고 해도 웬만하면 그냥 이제 출구로 나오거든요. 차량 다니는 대로. 그래야 길을 안 까먹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나와도 헷갈리네요. 이 동탄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지동 쪽은 좀 많이 위험해요. 지금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먹자골목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뭐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위험한 동네가 이 장지동입니다. 다행히 뭐 버스는 있긴 한데 아직은 그냥 장지동 무조건 저처럼 단가보고 오시면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고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빨리 탈출하고 방교동 가서 또 프로그램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카메라를 껐잖아요. 카메라를 끄자마자 바로 자배가 들어왔습니다. 보이시나? 구미동 가는 3만원짜리 콜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동탄에서 25,000원 정도 받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장지동 바로 먹자에서 떴네요. 오, 아무도 없어서 저한테 자배 들어왔습니다. 아무 걸지도 않았는데. 일단 구미동으로 빨리 이동해서 또 프로그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고요. 지금 저는 구미동 12단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리역 쪽으로 지금 이동 중이고요. 아, 이거 잡고 갔더니만 한 5분가량 꼼짝꼼짝거리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껏 나와서 하는 소리가 좀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걸려 했더니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대요.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실 거면 다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잠깐만요 이러더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콜카드를 혹시나 한번 확인해봤더니 법인 고객인 거예요. 아, 그 전화해서 일단 확인했죠. 법인 맞냐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기 좀 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기다리면 나오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나와서 또 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괜히 찝찝하게 법인은 무조건 말 없이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일반 콜이었는데. 아, 아무튼 마무리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를 타야 되거든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스터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총 7골 탔고요. 아까 한 골 더 타가지고 지금 8골째 타고 있습니다. 현재 10%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20콜까지는 올려야지 콜무가 돼요. 콜무까지는 쭉 올려놔야 이득을 좀 많이 보겠죠. 일단 빨리 오리역으로 가서 콜 잡고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30분 죽었죠. 30분 죽고 영천동 가는 거, 동탄 가는 거 28,000원짜리 간신히 잡긴 했습니다. 카카오로 타려다가 이거 망해버렸어요. 아, 로지루는 처음에 오자마자 10분 안에 떴었거든요. 그걸 갔었어야 되는데 아, 혹시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엔 30분 죽었습니다. 아, 이러면 손해인데 혹시나 하는 이 마음 진짜 버려야 되거든요. 피크 시간에는 주면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타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아, 가격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왜 안 갔을까요? 아, 그놈의 카카오. 조금 30분 손해본 거 빨리 열심히 뛰어가지고 만회하겠습니다. 영천동에서 뵙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0분이고요. 지금 도착한 곳이 영천동 파크프로지오인데 와, 여기 진짜 어둡네요. 어두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어? 여기 요거
아, 안 잡히네. 방금 여기 고매동에서 청계동 들어가는 거 2만원짜리 하나 떴는데, 아, 못 잡았어.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아, 오늘 진짜 오리역에서 30분을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거 꼬였어요. 꼬였어.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천동 11자 상가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가 그래도 늦게라도 콜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담배권이 하나 있기 때문에 프로 담배권을 하나 써서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동탄 1 가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남으로 나가던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영천동 11자 상가로 콜 잡고 또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4분이고요 망포동 가는 거 콜 하나 잡았습니다. 동탄이고요. 여기는 지금 동탄이고요. 아까 11자 상가 갔다가 한 30분 죽고 도저히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불이 났기에 지금 북강당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망포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콜이 하나 떴는데, 이거 업서 콜이거든요. 필 갖고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잡았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아, 정말 힘드네요. 또 망포 가서 한번 열심히 또 사봐야겠네요. 망포 가서 또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7분이고요 망포동 아이파크 캐슬 2단지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짧아가지고요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결국엔 카카오를 못 탔네요. 아, 카카오를 탔어요. 이 결정적인 페인의 요인은 카카오를 타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자, 이제 1시 17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일이 없어서 아침에 첫 차를 탈 건지 아니면 평택 쪽으로 내려가 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3시 40분 천안 가는 셔틀이 막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한번 잡아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계동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영통에서 인계동으로 지금 건너가는 길이었거든요. 건너가는 길에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오산 세마 가는 거 2만원짜리 콜 하나 잡았고요. 아, 이거 진짜 길 가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서 있지 않으면 또 말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이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추워서 못하겠고. 와, 이거 영상 찍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날이 추울 때 지금 이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거. 와, 대단하십니다. 이 추운데 영상 찍고 다니시는 분들. 딱 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주는 대로 가야 되는 판이고요. 일단은 세마 가서 또 빨리 움직여가지고 콜 받아보고요. 일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마 가서 만약에 또 위로 주거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밤새야죠 뭐.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4분이고요 저는 지금 세마 1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병점으로 갈까 하다가 지금 걸동으로 일단은 올라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병점으로 가야 되나 걸동으로 가야 되나. 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동으로. 걸동 가도 콜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가보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지금 걸동 갔다가 평택 콜 잡고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 오늘 딱 지금까지 이제 한 16개 찍은 것 같은데 4개를 더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우죠. 아 춥습니다. 일단 걸동 가서 카메라 다시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1분이고요 걸동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물 안에 지금 피신해 있는데요.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 이 시간대 되면은 콜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오,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다행이네. 병점 한신 아파트 가는 콜 하나 나왔습니다. 빨리 이동해가지고 또 병점 가서 프로그램 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점 가려다가 여기 왔는데 잘 왔네요. 아, 병점에서 뵙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5분이고요 병점 한신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오산역 경유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2만원으로 요금 수정됐습니다. 오늘 카카오 때문에 좀 실패했어요. 카카오를 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오늘 좀 꼬였던 것 같아요. 늘상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리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초반에 운이 따라줬다고 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간신히 지금 꾸역꾸역 타고 있습니다. 지금 3시 정도까지 평택 내려가는 콜을 잡지 못하면 아마 오늘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대신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하철 파업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하철 파업을 하면
6시 20분에 첫차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거든요. 아 지금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셔틀을 타고 내려가야 되나. 이 병점은 이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은행 쪽에 기다리셨다가 바로 기업은행 앞에서 뭐 대리기사님들 한 3분 모여가지고 수원택시 타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셔틀도 오기 때문에 다 그쪽 라인에 씁니다. 거기 앞쪽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쪽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병점이고요. 아, 춥습니다. 병점에서 지금 코로나를 잡았습니다. 일단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동탄 2고요. 이거 가면 이제 딱 목표는 맞추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 가서 또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네요. 너무 춥다. 네. 현재 시간 4시 25분이고요. 아우 이제 지쳤습니다. 뭐 콜이 몇 개 올라왔는데 손이 안 가네요. 이게 제가 이 일지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고 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 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뭐 20분 30분 길어지니까 영상이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는 동탄이었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Grampion!